앞서 문영국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정국 변호사스는 문영국 예비후보는 그리의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88년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하는 당시 여러분들이 저를 가라고 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라며 가난한 자, 독재에 아파하는 시민,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경주의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동료들과 민주노동조합 투쟁을 끝까지 함께했고 해고된 후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구속 수감까지 되던 청년 시절에도 오로지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더욱더 자신을 변신의 길로 몰아붙였다. 그 길은 소외된 짐진 이웃들과 함께 비를 맞고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연대의 현장이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당시로서는 보장된 미로를 뒤로하고 민주노총 법률을 창립 멤버가 되어 초대 원장으로 3년 6개월간 그 소임을 다했다. 그리고 법률원 시절부터 이어오던 민변노동위원회에서의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민변노동위원장에 임명되고 2014년 사임할 때까지 6년 동안 민변의 대표적 공익입금 변호사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지금도 그는 민변의 큰 기둥이다. 그러한 그가 이제 삶의 한 단락을 새로이 시작하고자 한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에는 이러하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1조 1항은 금융국 예비후보가 살아온 삶에 고스란히 주도가 있다. 우리 변호사들은 오늘 금융국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개선,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대중들의 일상을 정상화하는 대한정치가 이번 총선에서 경주에서부터 뽑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2016년 3월 21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권영국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변호사 88명 1동.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